일동길이 받아서 일자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채우니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증거하렵니다. 생각과 입을 주관하사 주님께 영광 올리소서. 아멘. 조동문 골로새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하나님이 세속으로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여야 하는 일을 받았으니 모든 극정을 이루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혼대와 육체의 관하여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형사와 권세를 벗으며 다시 열어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제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가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한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든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 더 없느니라. 아멘. 5장 성가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려 예배하자. 우리들은 시온의 거룩한 백성이라. 무서운 원수 때 둘러싸도 대치 못할 첫대 교회.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나도다 때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력 물러간다. 영화로다 동방영화 거룩하다. 용사들은 모여라 합심에 예배하자. 상달될 예배를 드리는 자 합심하여 예배하자.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나 또다 때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력 흘러간다. 남은 교회 복이 있네 안식의 복. 죽음 없는 안식의 축복을 받을 교회. 강하다 거룩해 완전 승리 진리 역사 승금 등대.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나 또다 때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력 흘러간다. 영원이라 완전하게 승리로다. 진리로서 이루어 열매된 성회로다. 복되고 화려한 덧성에서 길이 길이 예배하자. 영광일세 세세 왕권 영광일세. 만나 또다 때를 만나 봉합을 높이 들라 어둠 세력 흘러간다. 일동 착석하셔서 기도드립시다. 하늘 보좌에 높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안식세계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서 예 뱀에게 속아서 이 뱀이 용이 돼서 이 지구를 6000년간 죽이고 싸우고 미혹시키고 멸망으로 가고 있나이다. 이제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와서 불태워버릴 때에 남은 자 데려고 애굽 땅 중앙지단을 세워주셨으나 이 재단의 기중성을 알지 못하고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끔 오늘도 말씀의 굳세게 서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양이 됐으니 목자를 따라서 목자가 어디로 가시든지 양은 순종할 따름이니 떨어진 양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받는 양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에 부르지 못할 걸 왜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하셨는데도 영혼의 양식은 멀리하고 육체의 양식만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짐승 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 기억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셨는데도 우리는 세상이 내 건 줄 착각하고 잘못된 삶을,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으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영접하는 종도 되도록끔 오늘도 말씀 밝혀주시고 주님 오실 때 쫓겨나는 자 되지 않도록끔 각성을 주시고 영적 잠을 깨워주시고 흑암에 깊이 빠져 흑암의 종이 되지 말고 빛으로 빛으로 가서 갈릴리 빛에서 복망의 빛으로 새 시대로 갈 수 있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중앙지단 병경에 지방에 외국에 우리 근속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모든 매체를 통해 듣는 우리 식구들 다 하늘로 갈 수 있도록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할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만 집읍시다.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시고 또 하나 더 땅의 왕국을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짐승의 피 예언약하고 예수의 피 세언약하고 예수의 새 땅 축복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독교 종말의 심판이 왔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도, 십자가 피를 전혀 믿지 않고 허술한 사람 많아요. 2012년 1월 21일 조선일보에 한승호 목사라는 원로 목사가 일요일이 예배 드리는데 성경에 있는가? 캐션 맞고 그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나는 답을 썼어요. 있다. 일요일 예배가 성경 있다. 이 목사 눈이 없어서 못 봐 그렇지. 눈만 뜨면은 신약 성경은 전부 예수 부활 안식이지 모세의 칠안식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미혹을 받았느냐. 토요일 예배 가는 목사가 201명 나왔어요. 장로가 목사인데 죽었어요. 너는 죽었다 이제. 장로가 26명이고 평신도가 506명이라 560명. 이렇게 늙은 한 목사 한 사람이 말을 잘못함으로 그 밑에 가짜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 것이죠? 가야 될지 안 갈 때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잘 들으세요. 안식일은 복된 날이에요. 율법으로 정했어요. 근데 율법을 은혜로 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 그래. 개혁을 몰라가지고 7안식일이 단주라로
근데 내가 답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일요일의 예배는 성경에 있는데 언제부터 하느냐, 그게 문제. 언제부터냐 하면은 모세의 십계명에 제4계명에 안식일 7계명 7안식일은 세례요한까지만 하면 끝난다. 그래, 알았어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0절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다. 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주인이, 율법의 주인이 당신이 당신의 것을 끝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당신 호주머니 돈 쓸 수 있죠? 아, 하나 사주세요. 있죠? 그 내일 사주세요.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보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엄한 율법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율법은 사라졌다. 끝났다. 더 좋은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옮겨놨다. 그게 언제부터 일요일 예배를 드리냐?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부터 성령 오면은 그때 성령이 제8일에 왔거든요. 아브라함 할례로. 예수 부활이 아브라함 할례요. 이제 교독했지요. 그리스도의 할례했지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할례가 아브라함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나면 8일에 할례를 받아야 돼. 8일이 뭐요? 양피를 베는데 요즘 포경수술이요. 예? 양피를 베요. 그게 법이, 그 무슨 뜻이냐? 양피를 베되 가위로 자르지 말고 칼로 하지 말고 돌로 하라. 돌. 차돌. 돌이 예수라. 예수가 이 땅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8일 할례를 이뤄가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만난 것이 골로새서 1장 11절이라고 읽었잖아요. 읽었죠? 그게 월삭이나 안식일 다시는 말하지 마. 끝났다. 이거는 그림자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요. 구약도 신약도 환난도 예수에 대한 사건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 성경은 예수에 대해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와서 유월절 제사 드리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다가 보세요. 자, 유월절이 정월 14일인데 여일로는 금요일이요. 금요일 14일이 금요일이요. 그러면 15일은 토요일인데 안식일이요. 그 다음에 일요일은 예수 부활이요. 3일 만에. 그렇게 일, 월, 하, 수, 목, 금 6일이죠. 6일이 금요일이요. 토요일이 7일이죠. 그 율법 안식일이요. 8일은 예수 부활이요.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 8일로 부활했다. 토요일날은 율법의 저주를 주님이 다 몸에 걸머지고 창피스럽게 못 박혀 죽고 춤뱉고 돌 던지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무덤도 성경대로 부자 무덤에 거기 부활 못하고 있었으면요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율법이 예수를 죽였어요. 율법은 죄값을 돌려요. 우리가 죄를 지으시니 죄값 내놓으래. 그 우리 만든 우리 주인이 와서 그래 내가 죄값 주러 왔다 내가 잡아먹어라. 그래서 율법이 예수를 잡은 거예요. 죄도 없는데 우리 피조물이 잘못함으로 우리 죄짐을 지고 주님이 무덤에 들어갔다.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고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계시집에 나왔어요. 그럼 실패요. 죽음과 저주를 끝내러 왔는데 예수님이 부활 못하면요 큰일이요. 문제요. 그래서 예수가 아담 만들었는데 죄를 졌지. 그 죄를 씻어주려고 예수가 대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율법은 죽었으니 율법은 부활 못해요. 그건 엄한 진노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제8일이 안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예수의 할례가 이제 성취가 됐다. 계획이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요. 율법이 예수인데요. 예수가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이 유월절로 애굽에서 나왔지 400년 만에. 그래서 유월절은 정월 14일 날이지. 그 3일길 도망가서 홍해 건널 때가 16일이지. 그게 부활이요. 모세 총회가. 그래서 가나안에 가거든. 농사 지어서 첫 열매 가지고 한 단을 묶어서 제사장 갖다 주면은 제사장이 일주일을 일곱 번 흔들어야 돼. 7안식일을 7번 흔들면은 49가 나와. 7, 7은 49. 그 하룻밤 하룻밤만 자면요.
50일 오순절이요. 레위기 23장 오순절이 되도록 하락했어요. 그 오순절이 사도행전 1장에서 오순절이 왔다고요. 모세로부터 1500년을 열매를 몰더던 그게 초실절이요. 맥추감사절인데 그걸 천호했는데 베드로 단체가 바울 단체가 오순절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3절인데요. 예수님은 양잡아서 정월 14일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해서 아브라함 자손들이요. 그건 포면적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정월 14일 죽어서 무덤에 갔다 나올 때 예수가 약속한 성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요. 열두 사도 120명은 오순절 첫 열매요. 여러분은 종말의 초막절에 첫 열매 13사시에 돼야 3대 절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짐승의 피에 모세 짐승의 제사 항소피 염소피로 제사 드렸지요. 근데 그 피는 표면적이고 그림자지 우리에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양 잡아도 속에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응? 양 잡아도 죄는 살아있어요. 그게 예수가 죽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에게 담당을 시켜서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 율법은 1점도 없으시지 않습니다. 엄한 법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2절에 불같은 율법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다. 대신 죽어졌다 그 말아요. 그래서 엄한 율법은 삼위일체가 세운 법인데 당신의 법이에요. 인간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을 준 것은 엄청 좋은 걸 찾아주려고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죄를 몽땅 긁어지고 정월 14일 날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시온산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한 율법이 입을 딱 다물었어요. 제가 달라가니까 예수님이 깨따먹을 하고 당신 몸으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율법을 완성하고 마친 것이 이것이 뭐냐 자유로운 율법이에요. 자유로운 율법.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세계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이란 말이죠. 이제 해방받았으니 그래서 모세 율법은 정월 14일 1500년 동안 죄 없는 풀먹는 양을 잡아다가 1년짜리 어린 양을 잡아먹어요. 어린 양이 맛있잖아. 그냥 젖먹는 양을 잡아다가 4일 동안 아름무게 같이 잠자다 정이 들었는데 밤에 양 잘 때 밤에 양을 목을 잘라서 피를 빨라가지고 뭐 문설주 바르고 고기는 불고기 먹고 이 애굽 사람 전혀 모르게 비밀을 했다. 그래 그 십자가가 비밀이에요. 우리는 다 알지만은 불택자들은 십자가 걸려 넘어져 십자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왔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복족본데 마태 27장에 때가 되니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나이가 33살이요. 33살 청년 보고 어린 양 하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반응 없어. 아니 33살 청년 보고 어린 양 하면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린 양은 한 살짜리지. 그게 구약의 모세 때는 어린 양인데 풀 먹는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나이가 없으니까 어린 양이야. 이거 바보야. 예수 나이가 있어요? 아비도 미도 없고 출생도 없어서 나이가 있냐고. 그 어린 양이지.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가 보라 어디를요? 저기 보라고. 왜요? 저분이 세상 죄를 걸는 분이 어린 양이야. 아이고 그렇습니까? 기다리던 분이 왔네. 그만 베드로 야고 요한이가 선생님 세례요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잘못하고 제사 다 뺏겼다. 누가? 엘리야. 은혜시대 엘리야로는 세례요한이가 예수를 소개하러 왔는데 예수의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기 제자가 예수 제자로 갔단 말이요. 그래서 가면 갈 때 야 나는 말이야 새해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니까 그게 참 좋은 거죠.
오늘 목사님들은 예수님 내가 흥하고 목사님을 세하세요. 하나님 세하는 그것이 오늘 물질교회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시키는 세일도 모르고 다시연도 모르고 따부시신하고 케인시시하고 그게 명성교회 똥과쫄 같다니까요. 본교회 이장님이 자기 목사님이 너무 가증스러워 성경 밖에 사니까 에다 똥이나 먹었고 지난 주일에 똥과쫄 뿌렸어요. 경찰하고 난리가 나서 처음 컴퓨터 선제 다 됐다.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요. 오늘 또, 그래도 또 똥까지 가까워 또, 오늘도 또 설교하기라. 그러면, AD 29년, 다니엘 9장 25절에 예수가 이 땅에 왔어야 되는데, 아무 때나 오지 못해요. 육가 원칙에 따라서 연회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70주 가운데 69일에, 69일에가, BC 457년에서 69는 483이거든요. 그 빼면은 플러스 AD 서기 26이 나와요. 근데 공생활 3년 했죠. 그렇게 29년 정월 14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 세상 떠났는데 14일 날 토요일 날은 시체 손을 대면 안 되니까 유대법이 금요일 밤에 모든 사형수들은 땅에 묻어야 돼. 근데 사형 집행장이 골고다 언덕인데 그 가보니 예수는 벌써 운명했어. 근데 두 옆에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다리를 풀겠어. 빨리 죽으라고. 갖다 묻으려고. 근데 예수는 가보니까 벌써 운명했어. 그래 뼈를 꺾으면 큰일 나. 유월절 뼈를 꺾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지킨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안식 때문에 금요일 밤에 장사 지내고, 금요일 하루, 토요일 이틀, 그 다음에 안식 끝나니까 일요일 새벽에 예수가 일어나 버렸어. 그 3일 만에 부활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유대인들 질문 받았어요. 마태 12장에.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 이적을 알았다. 요나의 표적 보여주지. 요나가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다 나왔지. 나는 땅에서 3일 3야 있다 나올 것이다. 그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엄한 율법을 개혁을 했어요. 고쳐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개혁한 것이요. 자, 우리 은혜시대 교회가 부패되므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죠. 예? 그게 프로테스탄트 신교입니다. 우리는 신교입니다. 천주교는 구교입니다. 근데 천주교도 신교도 뭐 알라신도 뭐 불교도 뭐 공산주의 막스주의도 전부 모인 것이 내일 모레 부산에서 WCG 십자총회를 한단 말이죠. 그 우리가 하요로 내려갑니다. 왜? 우리는 반대한다. WCG 정체가 무엇이냐? 기독교 음녀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게 그것이다. 앞뒤 답이 있어요. 문제와 답이 똑같아.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경대로 나무에 달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했어요. 뭘 다 이루느냐? 율법의 요한은 유월절 제사 이루었다. 내 피를 갖다 발랐다. 그래서 돌아가실 세 가지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사형장소 주는데 저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딱지를 버렸어요. 거리가 먼데 말이요. 한 2km 되는데 예수는 여기서 죽는데 휘장은 저기 있는데 저기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이 제사의 성소의 예배는 끝났다. 그 어디로? 예수께로 간다. 양의 피가 예수께로 갔다. 옮겨졌다. 그 뭐 그 뜻이고요. 또 무덤이 열려. 무덤이. 할아버지가 나왔어. 공동부지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예수님 들어오는 거예요. 성으로. 할아버지 어찌 왔어요? 예수 죽었지? 그 공로로 내가 부활했다는 거죠. 또 세 가지는, 세 번째는 저 햇빛이 갑자기 캄캄해지는 거예요. 예수 돌아가실 때. 그리고 또 돌아왔어. 그래요. 백일이 무광에 찬송했죠. 그 백일이 빛이 없어졌어. 예수 죽음에 대해서 증거를 내기 위해서. 근데, 빛이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성경적이다. 그 옆에 백부장이 보고, 과연 하나님 아들 맞다. 그런데 오늘 예수 부활 8일 안식일 안 지키고 왜 모세 저주의 안식일 7일로 돌아가느냐 이 한성 목사야.
당연히 책임져야 돼. 이 목사 201명 죽여놨다는 거 지금. 경산에 어떤 장로교 장모님이 나이 80살인데 한성호 목사 조선일보 신문을 보고 엉엉 울더라케. 아버지 딸이 와서 아버지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야야 큰일 났다. 우리가 5대의 기독교 가정 아니냐. 5대 기독교 가정인데 내가 80살이지 않느냐. 예수를 잘못 믿었다 야. 야 신문 봐라 신문 토요일이 안식이래. 그 장도 자기 있어 없어? 없어요. 진작 보는 것만 더. 아니 자기 주인이 자기 예수가 언제 죽어서 부활해 그것도 안 믿는데 무슨 장로냐고. 또 평생 목회하고 토요일 안식 가는 목사가 그게 목사냐고 죽맞도 못하지. 아 중도 지금 30명이쯤 불교 집어 떨리고 신학교도 목사에서 나오는데 목사 주저에 예, 안식일 7일로 가는 거는 그 인간단이지 그 어불성설이지.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식교 주장은 그렇습니다. 일요일은 태양절인데 이방종교 신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 콘스탄트 황제가 일요일을 기독교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아, 이날까지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는데 그걸 못 시켰다. 그래도 습관이 돼가지고 만날 7일날 토요일 안식을 했잖느냐.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죽었어요. 어떤 황제냐면요. 데오크레틴 황제. 그래. 콘스탄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313년에서 몇 년 더 살았는데 313년에서 죽고 이 콘스탄트 황제가 예수를 도상에서 만나 가지고 뭘 반응하게요? 황제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십자가를 지고 나타난 거요. 응? 예수님이 너무 황제에게.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이십니까? 아이고 이제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기독교 막 박해하고 많이 비판했는데 나는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313년에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밀라도 칙령에서 자신은 이제 기독교 박해하지 말라. 그러고 321년에 이제는 일요일이 예배일이다. 명령했어요. 일요일날 예배들이 토요일 하지 말라. 예수님이 보좌에 계실 때 이 미련한 인간들이 내가 사람이 돼가가지고 율법도 이루고 안식일도 7일에서 8일 바꿔놨는데 아직도 순종하나니까 할 수 없지. 내가 한계를 통해서 고쳐놔야 되지. 그래서 한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알았습니다. 시킨 대로 할게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안식이 아니냐. 그렇게 부활 안식 고쳐라 8일로. 7일에서 8일로. 그래서 AD 364년 라우디가 총회 때는 아예 법적으로 토요일은 X다. 이제 8일, 일요일이 예배날이라고 법으로 바꿔놨어요. 개혁했어요. 그러고 AD 394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 국교가 됐어요. 그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로마 제국은 세 가지를 예수에게 공헌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69일에 기름부음 받으러 와야 되는데 세례받으러 와서 십자가 죽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에 살지 않고 베들레헴에 안 살고 저 사마리아 나사렛 동네 사는 거예요. 그 요셉의 직업은 목수잖아요. 참 가난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처녀 몸에 그냥 가만히 두면은 예수님이 거기 태어나. 근데 성경 미가 5장에는 예수의 출생 장소는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은 유대 나라의 베들레헴이요. 남쪽에. 근데 요셉은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마리아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가복음 2장 1절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소도야. 내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가야 되는데 지금 저 사마리아 살고 있으니 베들레헴에 갈 수가 없다. 네가 좀 수고해라. 어떻게 할까요? 호적령을 내려라. 그러면 요셉도 다윗의 자손인 거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할 것이지. 호구조사. 알았어요? 여러분도 본적적 있죠? 그 본적적이 우리 고향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은 자손인데
타향, 뭐 내가 살고 있어. 그래서 호정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인 거로 고향을 가니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짐을 풀고 거기 계실 때 예수가 태어났다. 예? 그 성탄절이다 그 말이요. 그 너무 항쟁 아니면 안 되죠. 그 성경의 계시록 17장에 용이 쓰는 일곱 머리 짐승 국가인데요. 에집트 국가 일본이에요. 모세가 역사하려면은 포면적인 유월절 430년 에집트가 있어야 그 언덕을 비벼서 에집트를 무너뜨리고 모세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수르 막 예루살렘 잡으러 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이사야가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바벨론 다니엘 세 친구 들어가서 불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네 번째 메데파사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나라가 후약 마지막 헬라인데 마카베가 때리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약인데 로마 제국이 예수를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때는 우리가 러시아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스탈린과 낙하망치로 교회를 다 불태우고 때려 죽였어요. 5천만 명을 1917년부터 57년까지 중공은 못해도 8천만 명을 죽였어요. 김일성에는 400만 죽였어요. 이렇게 공산주의는 마귀 국가인데 사람을 죽이지 안 살립니다. 예수는 사람을 살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곱 머리 가운데 여섯째 머리 짐승이 로마 제국인데 예수님을 세 가지를 도와줬어요. 출생도 성경도로 나가게 됐죠. 두 번째 십자가 죽는 거요. 예수가 목매 죽으면 안 돼요. 돌로 쳐서 안 돼요. 분명히 나무에 달아 죽어야 돼. 그게 민수기 신명기 21장 23절에 신명기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은 나무에 달아 죽이라 했어요. 산 사람을 그 이 지구촌에 제가 제일 말씀 뭐냐 예수야요. 누구 죄인데 동생들 죄를 다 걸머졌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야. 그래 그걸 누가 했느냐? 노마 항적했다니까요. 여러분 모세와 노마는 1500년 세상 연대 차이입니다. 모세가 받은 신명기 사형법을 로마 제국이 어떻게 알고 이렇습니까? 어떻게? 예? 어떻게 이렇게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로마 제국을 들었었단 말이요. 오늘 스탈린이요. 공헌을 합니다. 나팔 불었습니다. 붉은 말 칼 흔들었습니다. 계시록 6장 8장이요.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성경 이루었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북진해서 소련을 뒤집어엎어서 이제 소련도 해계시키고 우리가 하늘에 갔다 오면은 소련 사람이 천년시대에 많이 갑니다. 노비 종족으로요. 이런 동방 역사, 이런 창세기 뱀의 역사, 모세 역사, 에집트 역사, 또 로마 제국 역사, 예수 역사, 수륩밥의 머리돌 역사, 태산이 펴지는 역사는 사람이 모릅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은 내가 챙기지, 내일은 내가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그 말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창조자로서, 입법자로서, 선지자로서, 유월절 양으로 무덤에까지 갔다 와서 왕이 되셨는데 그 뒤에 사건들도 재림도 성경대로 돼야 되지요? 그렇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했죠. 그럼 여러분 예수 따라갈 거요? 졸관자 썼고요? 아니면 반대할 거요? 예? 따라가요? 내가 따라갈 때 주님 붙드시도다. 근데 안식교 전도질 제가 받았어요. 책자를요. 소책자를. 그것도 한성호 목사가 또 7일을 강추할 때 그 책에 왔더라 그랬다. 대방동 안식교에서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 엉터리야. 이거 정말 진짜 엉터리야. 이단이야. 그 책자 소개할게요. 안식교 책자인데요. 당신을 위해 제목이 당신을 위해서 이 책을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페이지 11페이지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일요일 준수의 성경적 근거를 입증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급을 약속하였는데도 아직 한 사람도 찾아간 사람이 없다. 상급은 아직도 유효한다. 그 내가 이볼 때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게 질문이 틀렸어 벌써. 질문이 성경 신약은 전부가 일요일 안식인데 이거는 일요일 안식을 찾아오면 돈 준대.
내가 돈 줘도 안 한다, 더러워서. 예? 아, 질문이 맞아야 답도 쓰이지만, 질문이 틀렸는데 답이 나오나? 안식교는 답이 없어요. 왜? 성신 못 받은 교회예요. 성신을 받다면요, 바울의 편지가 꿀맛이지, 꿀맛이지. 그래서, 성경 깨닫지 못하는 안식교단이요, 답도 주기 싫다. 그 말에 내 말은요. 자, 그러면은, 모세 율법의 진노를 로마서 사랑 15절에 율법은 진노만 주죠. 사랑이 없어요. 죄만 지면 돌로 때려 죽여야 돼. 그 모세 율법의 진노를 예수님이 성경대로 걸머지고 이뤘다는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무슨 복음? 사복음.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함 사복음서의 내용이 예수의 십자가 승리, 8일 만에 부활, 아브라함 할례가 예수가 이뤘다. 2000년 만이요. 이게 세일입니다. 작은 세일에는 21일이고 큰 세일은 2100년이거든요. 계란이 병아리 될 때 100일 만에 되지요? 며칠 만에 돼? 21일이야? 37일은 21일이요? 근데 안식교는 부화가 못 돼서 썩은 대가 다갈이 돼서, 예? 그래서 저서는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듣지도 못해. 만날 율법에 있어가지고 율법이 부화가인데, 율법이 부화되면 마태복음 나야 되거든요. 예? 사복음서 편지서가 나야 되는데, 그래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예수가 택해서, 베드로야, 오늘부터 사람 잡으러 가자. 갈릴리 빛으로 신 예수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야, 고기 못 잡았지? 가자. 내가 사람을 잡는 업을 만들어줄게. 그랬죠? 그 베드로는 부하가 됐어요. 예? 율법에 갇혔다가 부하돼서 예수의 그 부활로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사도가 됐단 말이죠. 그 안식교 목사님들은 사도가 아니야. 모세 제자들이 아주 병아리 안 됐어. 계란이 속에, 계란이, 아주 부하가, 그, 계란이, 계란이 얼마 되면 썩어 못 먹지요? 냉장고 믿지 마세요. 어떤 아줌마 냉장고 계란 사놨다고요. 그거 먹으면 큰일 나. 다 썩었어. 냉장고는요, 사람 속이는 통이에요. 그 냉장고 뭐지 믿지 말라고요. 근데 안식교에서는요, 오늘 주일이죠. 그래서 그 어제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날은요, 냉장고 문을 안 열어요. 왜? 냉장고 문 열면 불이 팍 들어오잖아. 그게 일이라고 안 열고 음식을 못 내먹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들은 삼성전자에서, 나 좀 봐요. 삼성전자에서 토요일 안식일 만들었어요. 토요일만 불이 안 들어오는 안식일. 왜? 회로를 만들면 되고, 회로. 냉장고 회로가 있어요. 전기회로. 그걸 토요일만 딱 빼버렸어. 그렇게 토요일날은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들어오게 만들어. 그래서 소문나 이렇게 유대 나라에서 막 수입이 오니까 막 수출해가지고 떼돈 벌었대. 그 냉장 이름이 토요일 냉장고야. 하나 사줄까요? 참 웃기지요?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야. 응? 그러면은 안식교 기원을 내가 찾아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책을 찾아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칭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아따 길기도 기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재림 영접 못합니다. 이 사람들요. 이 사람들 영접하면요. 바울이가 화가 날 거예요. 바울이도 그 안식교 다녔는데 예수 만나서 예수 부활 사도가 됐지요. 멍청한 사람들. 바울을 받아 할 텐데. 응? 한성모선 담에 세계 예수 못 만난 것 같아. 그렇게 부하가 안 돼서 만날 계란이야. 계란 자체야. 근데 이 안식교 출발점이 AD 그게 서기 1828년이요. 얼마 안 돼요. 한 200년밖에 안 돼. 200년 전에 안식교가 출발한 거예요. 근데 윌리엄 밀레라는 사람이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어. 막 계시가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교주가 됐는데 안식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843년 10월 22일 날 재림주님 오신다고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그 교단의 교회 사람들은 전부 흰옷을 갈아입고 산에서 정리하고 그래서 산에 높은 데가 예수 빨리 만나잖아. 구름 속으로 그래서 올라갔다가 거봐 허탕이 났어. 그러면 불발돼 불발탄이나. 그 이 사람이 하하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이 계산에서 예수가 옵니까? 예? 인간 계산에 예수가 왔다 갔다 합니까? 다니엘 10장에 예수 재림은 정월 24일 날인데 다니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재림 영접해? 그래서 또 연기를 했는데 1845년도에 또 10월 22일 날이야. 이번에는 틀림없이 할게요.
그때는 사람이 더 많이 모였어. 그것도 불통이라, 불발통이라. 우리나라 98년도 담임선교 10월 28일인가? 10월이야? 이장님 목사? 그 사람, 이 사람 동생이야. 재림 예수는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줄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수르바벨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새 시대 가는데, 7일 안식일에 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의 밤에 근심이 마음에 와. 그 7일 안식일은 사람을 평강을 못 줘요. 답답해. 그래서 예수 소문 듣고 찾아갔어요. 밤에 가서 예수님 좀 얘기 좀 들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밤에 잠도 안 자고 한 사람 앉히고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처음 듣는 소리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두 번 갔다 옵니까? 너는 땅의 것도 모르느냐? 내가 하는 말은 물과 성령이란 말이다. 야, 너 바람 부느냐? 바람 불지요. 어디서 오는 바람이야? 소련에서 왔어? 중동에서 왔어? 어디 왔어? 모르지요.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과 왔다. 성령은 사람이 모른다. 너 저 민수기 21장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 불, 노뱀 들었지? 예, 배웠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 7안식일은 불뱀이 돼가지고 너를 깨물었지 않느냐? 너 율법 지켜? 10계명? 못 지켰지? 그 하나님 뱀을 보냈자, 불뱀을. 다 깨물어서 퉁퉁 부어 죽는 거요. 율법은 7안식일은 불뱀이 돼서 사람을 죽여. 진노의 법이라. 그는 모세가 기도하니, 야, 노뱀을 만들어 달아봐. 노뱀은 예수란 말이요. 예수가 불뱀에 범한 그 7안식일 믿는 사람의 죄를 다 걸머지고 나무에 달려 죽으면은,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불뱀 물린 사람 강구해서 그 노뱀을 치르면 즉시에 치료가 됐단 말이죠. 그때 찬송은, 노뱀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노뱀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와서는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구약의 모세는 예수의 그림자다. 사진 찍으면 사진 영상이 나오죠. 어릴 때 사진 보세요. 잘생겼죠? 그 왜 이렇게 늙었어요? 왜 또 호박 같아? 응? 왜 대추 말린 것 같아? 쪼글쪼글한 것이. 왜 머리도 하얘졌어? 선악과 죄값이잖아요. 그냥 두면 죽지요. 공통물 가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왔어. 계시록에. 피로 샀는데, 안 버리지. 피로 샀는데, 양의 피도 귀한데, 양의 피도 귀한데, 모세가 수건을 가렸잖아요. 백성들이. 그림자, 의문의 율법부터 귀해가지고 모세가 받았는데,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수건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께 나오면은 그 수건에 벗겨지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아닙니까? 그럼 니고데모가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 만나서. 그 7안식일 교회에다가 예수 8안식일에 왔다 이 말아요. 그 성경 원리가요. 그 좀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 만나라고. 그 주신 거라요. 그걸 모르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지요. 예수를 만나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골로새 2장을 교독했는데, 사도들이 쓴 성경은 율법을 변환한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 못하니 예수가 대신 죽고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천국도 지옥도 가게 됩니다. 안 믿으면은. 그래서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 장사는요, 율법죄를 장사하는 겁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가 죽음으로 장사됐는데 우리는 예수 부활로 함께 접붙어서 일어났다 이 말이요. 아무 공로도 없고 공짜로, 예수 공로로. 그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해석도 못하고 그 안에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어려운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아주 지우개로 지웠어, 지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십자가가 노뱀 십자가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래서 엄한 율법을 제7일 계명을 제해버렸어요. 7일 계명이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안식의 주인은 예수지 날짜가 아닙니다. 예수가 가면 따라가면 돼요. 예? 예수는 창조자고 구원자인데 예수만 졸졸 따라가면요. 새시대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있는데 우리 데리러 오시는데 율법만 그러지면요 안 만나줍니다. 율법을 다 자기가 다 땅에 묻어놨는데 왜 죽은 시체를 또 판에가 걸머지냐 그 말이야. 이 도둑놈들아. 이제 내가 도굴꾼이야 도굴꾼? 응? 왜 율법이 끝났는데 딱 율법을 말하냐 그 말이야. 그 다음에 16절은요. 골로새 2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성신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라. 평론은 남을 좋지 않게 판단하라 하는 건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지만 예수가 다 끝내봤다,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17절, 이것들, 이것이란 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율법은 초등학문이야. 음식은 저지야. 히브리 5장에 은혜는 단단한 음식이야. 바울의 변론이 율법은 유천학교라. 몽학선생이야. 그래서 몽학, 초등학문에서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 율법이 죽었어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의 율법에 순종하느냐.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시대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럼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제7일 안식일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예수께 잘라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7일 안식일은 예수 못 만난다 그 말아요.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유치원선생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께 갖다 주는데 그 유치원선생 율법만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못 만난다 그 말아요.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포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포면적 유대인은 제7일 안식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게 영적인데 제8일 예수 부활. 할례는 8일만 하죠. 정확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아브라함아 내가 네 언약을 세워 너희 집에 남자만 여자는 하지 말고 여자는 할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남자만 양피를 비어 양피를. 양피가 뭡니까? 남자 생식기를 잘라. 다 자르면 죽으니까 껍데기만 잘라. 그래서 포경수술이에요. 그게 예수에 대한 법이라고요. 이해하기 힘들죠. 사람은 생명이요. 심장에 우리 마음이 있죠. 마음에 생명이. 심장 멈추면 죽잖아요. 근데 피가 돌아가는데 사람의 씨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해가지고 씨를. 그는 생식기를 사용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르면 너 죽은 몸이다. 그 예수가 너를 잘라서 다시 살렸다. 율법의 저주의 몸을 예수께 접붙어서 돌포도가 참포도나무에 접붙었다는 것이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로마서 3장 10절에 율법하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꿔 말하면 율법의 제7일 안식일에는 의인이 없다. 근데 모세로부터 세례왕까지 1500년 했는데 1500년 율법을 통치해보니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그게 살릴 법이요 죽일 법이요. 죽인 법이지. 그 로마서 3장 10절에. 그게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에 줄 서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모세 뒤에 서면 의인이 못 돼요. 전부 율법의 저지로 받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다요. 참형상이 아니라 했죠. 예수가 참형상이요. 그게 모세의 1500년 율법은 예수의 사진이다. 그림자다. 그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예수가 보냈어요. 이삭도 모세도 다윗도 전부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의 할 것을 네가 대신해. 내가 못 가니까. 그리고 기록해. 그리고 예수가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예수가 마음대로 왔다가 아니고 성경대로 썼다. 성경대로. 마태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대로 가거니와 인자 예수를 파는 가르치자는 안 태어나 주셨겠다. 저주받으니까. 그 예수는 성을 기록하고 이루시는데 마태 5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율법 선지를 폐한 게 아니고 완전하러 왔다. 완전히 뭐요? 성취하는 거. 그 엄한 율법을 걸머지고 예수가 대신 머리 가시관 쓰고 못 박혀 양손 양발에 옆구리 창 찔려 우리 대신 죽어줬다. 그것이 부활하니까 그분이 부활하니까 7일이 8일로 바뀌어있다고 말이야. 네? 7일은 죽이는 법이고 8일은 살리는 법인데 부활. 부활이 뭐요? 다시 살아났다. 부활. 예수 부활 했으니 하하하 할렐루야 아니요? 근데 안식에 부활 믿어요. 근데 원리를 몰라요. 부활이 뭔지, 8일이 뭔지, 할례가 뭔지. 예수 할례를 골로새서 분명히 했잖아요. 그리스도 할례. 그것이 아브라함 할례인데 그게 이루어졌는데도 모세 일부 7일로 가서 7일 안식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이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가 이룬 것뿐이지. 우리는 성신 받으면 율법이 우리를 못 잡아가요. 왜? 예수님이 속죄했죠? 성신이 도와주고 기도해주죠? 죄를 지어도요? 예수님이 대응해다면요 율법이 와서 우리 보고 야 너 죄 지었지? 죄 없는데? 우리 형님 다 가지고 와서 물어봐. 그게 민수기 23장이요. 야곱의 집의 죄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해. 왜? 아들이 다 맡아버렸어. 예? 예수가 우리 죄를 단번에 다 맡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 25절에 자유케 하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 성경이 우리 거울인데 자유하는 법이 믿음의 법이고 성령의 법이지 율법은 성령이 없어요. 그 7일이 안 돼요. 8일이 돼야 되죠. 부활이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이니 그 행하는 일이 일에 복을 받느니라. 야고보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도 행하기도 하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에 있던 바울이가 이 사망의 묘에서 이 율법 제7안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율법의 7일을 주님이 다 죽으시고 8일로 부활해 주시니 곧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나니라. 그 율법은 땅에 들어갔고 예수가 부활해 해방이 됐어요. 예? 해방받았어요? 천국에 와 있어요? 세상 근심 걱정 없어요? 조금은 있지. 조금은 있지. 그 많이 가지면요 큰일 납니다. 심장 하가 생기면 죽습니다. 그게 세상 근심을 지나가게 바람과 지나가게 놔두고 우리 다림줄만 잡고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끝났습니다. 율법 안 씁니다. 이제는요. 성령이 오순절에 왔습니다. 8일날. 예수 부활날 성령이 왔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에베소 2장 15절에 이다 바울의 편지서예요. 율법과 은혜를 변환한 것이에요. 에베소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율법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십자가로 예수님 몸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이가 율법이 죄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다 몸으로 십자가 박았어요. 그 율법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 보여 하나님 안 본다고 예수가 가운데 죄담을 무너뜨리게 하나님 아버지 그래 너 어떻게 나 그러냐 우리 형님 예수님이 이 율법을 무너뜨려 장애물을 없애고 이렇게 보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 주택에 가면 담 있죠. 그 담을 헐면 이웃집 보이죠. 그런 식이라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 가지 못하게 막 담을 막아놨는데 예수가 그 담을 정월 14일을 탁 박아서 그 담이 무너졌어 단번에. 그 하나님 아버지 하면 오 너 살았네 내 아들 덕택에 살았다. 그것이 제 8일 부활이다 그 말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2절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크게 하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거 아니야. 죄에서 나지 죄값을 죄를 따지는 거지. 죄를 지으니까 율법에 와서 너 이런 죄 지었다고 알려줬지요. 그런데 십자가는 율법에서 난 거 아니고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를 향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율법을 자꾸 제 치리를 따지면요. 양도 잡아서 제사해야 돼. 예수 피 매자고. 모세는 양 잡아야 했거든. 그럼 한성호 목사 안식교회는 치리를만 고집하지 말고 제물도 양 잡아하고 할례도 받고 옷 벗겨봐 할례 받아 안 받는다. 할례는 안 받으면서 왜 치리를 고집해. 할라면 네 가지 다 해야 되지. 지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응? 그게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도 7일 믿었다면은 제물도 양 잡아서 양에 필요해야 되지. 예수 피하지 말고 그럼 할례도 받아야 되지. 성례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성민인데 구약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당분 자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 시대에 아브라함의 시대도 하는 율법을 왜 지금도 고집을 부리나 그 말이 앞뒤가 안 맞게. 응?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이요. 그리고 히브리 7장 11절에 제사장이 바뀌었어요. 율법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데 신약의 예수는 유다 지파라요. 그 지파가 바뀐 걸 또 바울이 변론합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메기시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참 바울이 성령 변론이 확실하지요. 율법의 제사장이 모순에게 바꿔치겠어 유다지파로. 그러니까 율법은 성령의 법 바꿔야 되지 모순의 법인데. 그래서 우리 주께서 우리 예수께서 유다지파로 쫓아오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게 율법의 칠한 시기는 제8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 말아요. 히브리 7장 17절에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메기시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창세 14장에 예루살렘 왕을 메기시덱이요. 그래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 줬어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하여 율법은 약해요. 무익함으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니라. 갈로 해놓고 율법은 아무 일도 못해. 사람 죄만 알려주고 죽 잡아가는 거요. 너 이런 죄지도 잡아가는 거요. 그 졸 다 잡혀갑니다. 저런 사람은 율법이 잡아간다고요. 졸지 마요. 형무소서 지금 해방공원 안에 졸이 뭡니까? 그게 자유가 없으면요.
몸만 못 챙겨도 마음에 철조망 없는 형무소가 와서 고민,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통의 멍에 벗어렸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응? 나왔잖아요. 그 벗어버려야 되지. 그래서 히브리 8장 8절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옛 언약은 7일 안식일이 못쓰니 사람 못 살리니 제사 직방 바꿔치게 레위에서 유다로 그래서 바꿔치게해서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고요.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히브리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그 율법은 끝났어. 근데 지금 와서 왜 7안식일을 고집해? 뭐 들려도 단단히 들렸죠? 뭐 들렸어? 성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그게 귀신이 때가 와서요. 이날까지는요. 사도들이 이렇게 변론해서 2000년 조용했는데 이 1800년 윌리엄 안식교를 만들어 놓은 이렇게 그 마귀가 들어가지고 자꾸 토요일 가져고 야단치는 거예요. 응? 히브리 9장 1절에요. 첫 언약에도 성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모세 성소 있었죠? 모세 성전, 솔로몬 성전, 첫 언약, 율법의 첫 언약이요. 응? 첫 언약의 율법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 첫 언약, 율법의 제사 제도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만 돼요. 육체적으로 토요일에 교회 가야 돼. 양 끌고 가야 돼. 양 없으면 밀가루 가지고 가야 돼. 예? 가서 제사장 같이 제사를 부탁해야 돼. 자, 따라 합시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계획이 뭐요? 뜻도 권쳐. 법은 못 쓰는 건 새로 권쳐야 되죠. 율법이 사람 못 살리니까 예수가 다시 권쳤어. 그게 새 언약이요. 따라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단번이 AD 29년 정월 14일날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 다 맡아서 저주받았다. 그래서 히브리 9장 15절은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율법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이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살판났지요. 그래서 율법이 오순절날 끝났어요. 율법이 모세로 시내산에서 십계명 왔지만요, 그거는 약해서 우리를 못 살려. 그 더 좋은 법으로 옮겨준 거. 업그레이드, 응? 업그레이드. 끌어올렸어. 성령이 와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제자들 보고 내가 가는 게 누익이지. 내가 너한테 있으면 성령이 못 오니까 너희가 마음이 편치 않아. 내가 빨리 가서 성신 보내면은 너희들이 마음이 기쁠 거야. 알았어요? 거기 다른 보혜사가 성신이 오순절 오셨다고. 왜 하필 오순절이냐고. 응? 예수가 14일날 죽도록 하셨잖아. 금요일날. 15일이 토요일 안식이잖아. 16일이 일요일이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노마 황제가 응? 노마 황제가 왜 이교도의 태양절을 막 받아들여서 하는 기독교가 왜 따라가느냐. 일요일 예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사람아,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자야.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일요일 성신 태양을 만들었어요. 태양. 태양절이 어디 있어요? 태양을 공중에 태양이 신이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에 하늘의 해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은 해요. 우리 방패라 했어요. 근데 뭐 해가 신입니까? 그럼 해가 신이면요. 다또 신이지. 그 월요일 신, 화요일 신, 그 수요일 신, 금요일 신, 토요일 신.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어떻게 일요일이 태양신이야? 우리를 농사 지은 거라고 비춰서 햇빛 없으면 삽니까? 예?
햇빛이 좀 이렇게 기후가 좀 변화되니까 강의가 들리고 콜록하는데 만날 여름 같으면 강의도 안 되잖아. 햇빛에서 못 사잖아요. 이건 자연 계시고 영적 계시는 성경 없으면 못 사죠. 성경이 빛인데 성경에 성경을 다 비치면요 이 몸이 변화되고 태양을 비치면요 홍옥사가 새콤달콤 빨간 거 새콤사운 거 얼마나 맛있어. 사과는 홍옥이 최고야. 애들은 센 걸 못 먹으니까요. 맨날 부사만 사먹고 앉았지. 나는 부사보다 홍옥이 더 좋아. 새콤달콤한 것이 옛날 사과 그게 좋아. 예? 그것도 산사과, 들사과 말고 고생만 한 거. 요런 작은 거. 무슨 하고 있어? 그 햇빛을 말보다 빨개. 여러분도 무한주만 얼굴이 빨개지지. 그 마귀 얼굴이야.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갈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뭐요? 알았어. 깨달았어.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가자. 예수께로 가자. 응?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가 그리스도 할례인데요. 아브라함 할례가 세례라 했어요. 세례가 바로 이것이 할례란 말이요. 구별된 거. 잘라서 붙였다. 응?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그리스도 할례라 했고요. 아브라함의 할례가 이제는 세례로 바꿔졌어요. 예수 세례로. 그래서 바울이가 일요일 예배를 가르치고 돌아왔더니 갈라디아 교회 말이요. 바울이가 가서 전도해서 야 저 예수는 부활해서 8일이 안식일이야. 8일이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 했더니 유태인들이 따라가가지고는요. 그 바울이 이단이니까 7일로 다시 돌아와 7일로. 그 바울의 소문 듣고 편지를 썼어요. 갈라디아 4장 9절인데요.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함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왜 율법의 종 많이 했는데 내가 알려줬는데 8일이 왔는데 또 왜 7일로 가느냐. 그게 갈라디아 4장 9절의 편지란 말이에요. 바울의 편지. 그 다음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가르쳐놨는데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7일 안 한성공 목사 따라가면은 내가 걱정스럽다. 걱정된다 그 말이에요. 허숙했을까 봐. 응?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에 따라서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사람이 중에 안식일 중에 사람이. 사람 사는 안식일 아니요. 그 7일 안식일을 못 살리니까 8일을 옮겨놨다. 그럼 가야 될 거 아니요. 죄도 자기도 지는 거예요. 죄만 짓는 것이. 왜 율법에 맞아 죽으려고 빨리 예수께 가서 예수가 죄짐을 맡았으니까 죄짐 맡기고 그럼 예수께 붙어서 공짜로 구원 받아야 되지. 응? 그래서 재물을 따져봅시다. 결론적으로. 자. 율법의 재물은 짐승의 피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신약의 재물은 예수님이에요. 예? 그다음 율법의 예식은 할례예요. 할례. 차돌로 받아야 돼. 근데 예수는 세례 받으면 돼. 그게 할례가 세례로 바꿔졌어요. 그다음에 선택은 육적 이스라엘 야곱의 열두 지파만 율법을 믿죠. 그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요. 근데 갈라디아 3장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적 이스라엘 바꿔졌어요. 그 다음에 성일은 예배일은 7일이 율법인데 예수는 8일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할례도 짐승의 표도 유대인만 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계적인 예수가 돼서 이제 율법을 다 깨버리고 입을 막아버리고 예수가 나와서 복음을 천국 복음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율법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세례요한까지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왔으니 누구든지 천국은 치고 들어가야 된다. 침노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십자가 전하니 핍박 받잖아. 할례 전하면 칭찬받는 거야.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바울이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단 연병 개수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왜 십자가 전한다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율법이 완성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종들이지. 우리는 십자가 중에도
은빛 십자가 종이지. 예? 근데 안식교 책자요 이런 인기도 나왔어요. 당신을 위해 아까 그 책인데 13페이지에 사람이 죽을지라도 몸을 떠난 영혼은 살아서 천국, 지옥, 연옥으로 고 바로 간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이것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질문이 틀렸거든.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가 있대. 천국 지옥 없다. 못 간, 금방 못 가. 부활받고 간다는 거요. 나도 이거 처음 알았거든요. 안식교 이렇게 나쁜 줄. 사람 죽입니다. 이. 그러면 영적 소경인데, 눈이 없는데, 자꾸 책벌하면 안 보이잖아요. 내 종이 소경이 뭐 이렇게 했는데, 세원작도 모르는 종은 마태 15장 14절에, 유대인들 장로 대처장은 예수를 못 봐요. 그렇게 예수님이 떡을 잡술 때 손을 안 씻어, 제자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먹었어. 그렇게 유대인들이 저것들 유리로 던지고, 손도 안 씻고 벙닥해. 그 예수님께 피파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들어가는 건 소용이 없어. 나오는 게 더럽지. 받아쳤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선생님, 저 사람도 왜 자꾸 예수 피파가지고 예수님 죄인입니까? 저것도 소경 켜먹으리요. 알았어요? 그 이사 42장 9절에 세일을 구하랬죠?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 다른 교회, 우리 보고 이달에 계죠? 왜? 하나님이 내 종이 소경이 됐다는 거죠. 그게 눈이 있어도 소경인데 가서 끄집어내라 해. 그럼 우리 전도를 가야 돼. 끄집어내러. 그래서 성경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지옥 가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은 시체만 가지. 예? 알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뭐가 죽어? 육이 죽어.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의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하역전에 치하의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2절 그는 그 의인은 편안에 들어간다니 뭐가? 육이 영이. 영이. 영이 편안한 데 갔어. 무로 정로로 향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니라. 이 침상이 공동묘지요? 무덤이요? 이 침상이 무덤이냐고요? 말 좀 해봐요. 공동묘 혈속에 무슨 침대가 있고 그 편안이 있어. 사람이 딱 죽으면 영혼이 돌아가 버린대. 영혼이 천국 가버린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가 돌아가실 때 양옆에 오른쪽 왼쪽 도둑놈이 두 놈이 같이 죽어. 근데 오른쪽 강도가 후회스러워 내가 평생 도둑질하다 이 죽는데 어떡하지? 막 두려움. 그래 예수님 딱 보니 빛이 나. 예수여, 나 예수 믿습니다. 야 도둑님 날 믿어. 아이고 시간 없어서 늦게 믿습니다. 이게 당신 날아갈 때요. 나 좀 조금 기억해서 하죠. 기팀을 좀 단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이 잘 됐다. 너 어디 팔다 건쳤다. 근데 너도 복권 받았다. 너 오늘 너와 나가지 오늘 낙원이 있으리라. 따라해. 오늘 너와 나와 같이 다시 이 도둑놈아 오늘 너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영혼으로 지옥에 갔어요. 왜? 지옥에 당신 양떼기 있어. 노아들 중 양떼기. 그래서 야 너 방주 안 탔지? 꼭 싸다 꽃이다. 그때 2400년 동안 지옥 생활이 좋더냐 형무소야. 아이고 빨리 살려주세요. 나와. 그 예수 피는 너무도 건세가 많어. 지옥에 가도 살려내. 그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동안 영원히 무덤에 있었단 말이요. 이 안식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예수 제대로 믿어. 응? 성경대로 믿어, 성경대로.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9일에 어떤 부자가 살았는데요. 그 대문에 거지 나사로 살았어. 부자와 나사로. 그래서 부자는 멋있게 살아서 호요지 자주 어디 가면 한판 놀았어 정말. 근데 거지는 많아 얻어먹어. 부자가 밥 주면 먹어. 근데 너무 고생스러워. 막 헌데가랑 병원도 막 가네. 동네 개 가서 핥아버려. 원래 개 혓바닥이 약입니다. 그게 그 항생제요. 그게 침이요. 항생. 그래서 부자는 저 병원 가지만 거지는 병원 돈 없어 막 가네. 개가 의사 약해서 막 핥아서 그게 치료가 됐어.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었어. 죽었어. 근데 부자가 지옥 가보니까 지옥은 엄청 나쁜 곳이라 저기 먼데 세상인데 너무 찬란한 집이 있어. 가만 보니까 안면 있는 하나 있어. 보이 나사로야. 야 나사로야 너 보여? 보여요. 보인다. 지옥이 보여. 그러니까 부자가 청을 했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 너 아버지 아니야.
급하면 아저씨 아버지 가거든. 아버지 가거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 잘못 살고 왔어요. 그 앞에 나설했죠. 개가 내 밥상에 거지요. 내가 밥을 먹여 살렸어요. 그 개를 지옥에 보내가지고 물 한 컵을 갖다 주세요. 아브라함이가 안 돼. 왜 안 된대 자꾸. 갈 수가 없어. 거기서 올 수도 없고 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부탁해요. 이 세상에 내 형제가 5명인데 나는 벌써 큰아들이 돼서 먼저 갔지. 내 동생이 다섯 있는데 그놈들도 잘 살아요. 돈 많어. 예수 안 믿어. 그게 그 사람들 여기 내한테 안 오고 나사로 품에 가도록 나사로 보내가지고 확실히 증거를 세워가지고 너 형님까지 믿지 말고 너 형님 나 보냈으니까 그쪽 전도사로 좀 보내달라케. 그렇게 아브라함이가 그것도 안 돼. 왜? 세상에 목사 최대강도 있다. 최대강도 지금 세상에 전도사가 있는데 그 사람만 들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도 수없이 전도자가 와서 예수 복음 전했다면 내가 안 들었는데요. 죽었다가 간 사람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아브라함 말이 산 사람한테 안 되는데 죽은 사람한테 했겠느냐. 말단 그 어불성설이다. 그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시대에 복음은 예수 천국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율법도 안 된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으라 했거든요. 그 율법도 권위가 있어서 구약에는 신명기 27장 26절에 신명기 27장 26절에 누구든지 모세의 율법을 유대를 거스르면 저주받으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세례한까지 끝나고 나서는 천국 복음이 마지막 복음이요. 근데 천국 복음 끝나면 다시 연이 또 왔어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연. 장로교는 천국 복음. 안식교와 유대교는 율법 교훈. 그 교훈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이 십자가 사건인데 총독 빌라도에게 제7일 안식일 교회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제발 못을 박아달라 해. 빌라도 총독이요. 우리 예수 때문에 귀찮아 못 살아요. 우리가 교회 가면 자꾸 예수 따라서 교인을 뺏어가요. 자꾸 병 고쳐주고 데려갑니다. 그렇게 예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율법인데 율법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 7일이 8일을 만든 거야. 고맙지요? 만들어줬어.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합했어요? 영접했어요?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가 우리 같이 묶어서 무덤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다시 나와서 살았어. 그것이 율법이 은혜로 바꿔지는 과정인데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율법이 7일이 장사되었다고요. 근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비밀이 그래요. 율법이 우리를 죽였지만 예수가 연합했기 때문에 살았다. 그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많이 불렸지요. 그 뜻이고요. 율법이 우리를 죽였지만 예수가 같이 죽어서 우리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부활.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자랑은 율법이 7안식이었는데 다음에 길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8안식일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썼어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예 만족해 하셨으니 율법에 있다가 풀려와가지고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십계명 도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을 죽이는 십계명 볼 때 모세 얼굴 빛이 났거든. 그래서 백성 도망가니까 가지 말라고 수건을 썼거든. 근데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지느냐. 예수가 벗긴다. 예수께 나면 벗긴다. 응?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도다. 우리는 달라요. 왜 그러냐? 예수가 수건을 벗겼어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이게 한수건 목사요. 아무리 성경 읽어도 기쁨이 없어. 칠한식이 겁이 나서 죽을까봐, 지옥 갈까봐 토요일을 따라갔어. 토요일이 죽는 길인데, 우리 일요일이 살려놨는데 일요일은 예배가 없다는 거야. 나는 눈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 전체가 일요일이 주일인데 그 한 목사는 전부 7일이 주일이래. 그 사람은 같은 시대 살면서도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성경 따라갈 거요? 안식일 따라갈 거요? 성경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안식관계 천만 다행이죠? 혹시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안식을 다녀봤어요? 몰라서 갔지? 교인이 많아요. 장로교 목사들도요. 이 조선 리버 보고요. 깜짝 놀랐대. 왜? 왜 놀랐느냐? 이날까지 허살았다는 거야. 분명히 율법에는 제7일이 나와요. 예를 에스겔 20장 것도 안식일이 예, 분명히 강조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태복음 와서 8일로 바꿔진 걸 몰라. 법이 바꿔졌어. 우리 동네 어떤 6.25 때 CIC단에는 아주 힘센 청년이 있었어요. 권력을 잡았어. CIC 특무대 다녔는데 그 특무대는 매달 증명을 바꿔요. 왜? 너무 가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장질보사 병에 걸려서 시골에서 두 달 동안 치료를 받고 대구 들어갈 때 팔다구에서 헌병이 증명 보자고 두 달 전에 증명이 되니까 야 이만 너 간첩을 잡아서 두들만 죽었어. 왜? 증명 하나 틀리면 죽는 거요. 예? 벌써 바뀌었어. 특무대 증명이 바뀌어서 두 달 만에 그걸 모르고 갔단 말이오. 그와 같이 율법이 바뀌어서 그 뭐 바뀐 증명을 들어가면 예수님 앞에 너 이거 왜 법이 불법이 지나가는 이 율법 증명 가려서 죽여. 그래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증명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증명은 예수 만나는 증명이거든. 예수가 2000년도 아직도 수건이 안 벗겨지면 그게 인간이요 사람이요. 인간이요 사람이요. 따라요.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야. 그 뭐야? 마귀야 마귀. 성경 아무도 마귀입니다. 우리는 오늘 피로 산 말씀. 예수가 피로 샀어요. 율법의 짐승이 아니고 예수 피로 샀어요.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왕권 받아주려고. 그 땅에서 왕도 한대요. 그럼 예수 피를 믿어요? 짐승의 피를 믿어요? 짐승의 피는 7일. 예수는 8일. 그 다음에 예수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세일을 구하라 계시록 전해줄 때에 계시록 믿고 따라가면은 잠수 후에 세상에 바뀌어져. 악인들이 다 불타주고 그 어리석은 사람만 남아. 바보가 많이 남아. 그래서 고쳐가지고 세실에 가서 예수님 천년을 안 죽고 산대요. 거기 가면 사자는 풀을 먹고 뱀은 흙을 쳐먹고 우리는 12가지 가시를 따먹고 살아요. 부족이 없고 병이 없고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고 죽음이 없어. 천년 동안 안 죽고 살아. 살판 났구만 그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율법은 예수가 끝냈다. 예수가 7일에서 8일 옮겼다. 무덤에서 부활했다. 그 다음에 예수가 구름다 올 때에 만나자고 계시록 줬으니 계시록 아버지 책을 예수가 받았으니 그 책을 먹고 예수 만나러 가자고요. 그 말씀 말씀드리고 영생할 몸 되려면요. 31장 성가 부르고 현금 드립니다. 현금을 드립니다. 영생할 허물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름이여 한란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예언의 말씀이 이로미여 정마의 미학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의 영광을 돌리미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죄인들을 의인 만드시고 율법의 죄를 낱낱이 가르쳐 주어서 공의로 심판하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막아주시고 대신 벌을 받으시고 우리 죄짐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여 너무도 가슴 아픈 일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여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버림당한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머리털로 부활하셔서 심판주가 되셨나이다.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 버림당하지만은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라고 고난에 풀먹어 왔나이다. 모든 사람의 사명이 조금 다르니 고난도 다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왔지만은 고난에서 순금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고난의 유익이라고 말씀했나이다. 이 땅에 우리 살 곳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금 나그네 인생길 노숙자로 지나가면은 우리 살 집은 보석집에서 주님 모시고 천년 동안 안식을 받게 되겠나이다. 땅의 걸 찾지 말고 위에 걸 찾아서 지혜로운 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 피로 산 역사가 구원의 역사인데 피로 사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라 제사장 삼으셨으니 주님 재림만 하면은 땅의 왕국이 오나이다. 왕국에 다 들어가서 주님 만나서 영생복락 누리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현금 모든 손길 손길 바쳐진 현금에 복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 용사들 머리머리 가정가정마다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